평가의 추측을 지난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워했던 점은 뭐냐면 단순 연결되어 있다는 조건 때문에, 단순 연결이라 하면 그냥 기본군의 원소가 하나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쓸 수 있는 조건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해결은 약간 엉뚱한 부분에서 나타났어요. 이분은 리처드 해밀턴이라는 분이 공간을 임의로 지어질 수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복잡한 3차원 공간이 그 공간을 예쁜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리치 흐름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줬어요. 이 방정식은 뭐냐면 공간의 진화를 이야기하는 방정식이에요. 뭐 2차원의 예를 들면은 이상하게 꼬불꼬불하지만 위상적으로는 2차원 토러스인 그런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모양을 잘 진화시키고 나면은 3차원 공간에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아주 예쁜 반듯한 이런 토러스가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해오던 그 위상수학자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미분 방정식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리처드 해밀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서부터 네. 해밀턴과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답을 낸 페르만도 이전에 그러니까 위상수학적인 방식으로 오랫동안 해오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실망도 줬어요. 위상수학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건 위상수학으로 완벽하게 해결해야 돼 이랬는데 네. 아니 갑자기 난데없이 미적분이 그렇죠. 끼어들어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네, 해결을 맞습니다. 한 거예요. 네. 미적분이 끼어들고 위상수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아름다운 풀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경우도 많고 복잡하고 테크니컬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 수많은 그런 특이점들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막 외과 수술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위상수학자들에게는 너무나 실망스러웠던 거죠. 이게 그래서 실제로 받아들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적어도 5, 6년은 걸렸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아주 그 이너센트한 수학자였다고 하는데 페르만이 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반응을 보고 다른 수학자들의 반응을 보고 저라도 상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널에 내지도 않았어요. 인터넷에 인터넷에 그냥 올리고 말았어요. 자기 증명을. 예, 그때 제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대학원에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웅성웅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페를만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에 이 푸앙카레 추측의 해결을 올렸다더라. 근데 그게 읽기는 무지무지 어려운데 딱한 이 틀린 걸 찾기도 어렵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것이면 틀림없더라. 그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대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게 결국 맞다고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 페를만이 이제 그 필드상을 수여받게 됐거든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갔었어요. 이 페를만 순서가 되니까 회장이 자기가 대신 나오더니 페를만이 이걸 거절했다. 수상 거부예요. 네, 수상을 거절했다. 발표를 하면서 이걸 해결하면서 그 충분히 즐거웠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와. 아니 근데 그 밀레니엄 난제는 100만 달러씩에 걸려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제도 걸려있었지 않았을까요? 그 해에는 아직도 검증 중이었고 근데 이게 드디어 검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그 뒤에 클레이 재단에서 이제 100만 달러 수여를 결정했어요. 상금은 그럼 받았어요? 아니 그것도 거부했어요. 상금도 거부했어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게 전적이 이미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찾아봤더니 뭘 거부한 전적이 있어요? 영혼 추측? 뭐 소울 컨젝처라는 뭔가 맞아요. 문제가 또 있었는데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또 이분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이제 수학 그 연맹이 있거든요. 그 EMS라고 부르는. 거기서 1996년에 그 컨젝처를 해결한 걸로 이제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거부를 한번 하셨어요. 아, EMS 프라이즈. 그래서 영어 추측 소울 컨젝처를 풀어가지고 국제 수학자 대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 수학자였어요. 당시에는 OHP를 썼는데 뭐 대부분의 수학자들에게 있어서 평생 최고의 기회이고 평생의 영예이기 때문에 엄청 준비를 많이 하는데 당시 어떤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 기하학 분야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걸 풀어대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손톱이 뭐 한 10cm 정도 길고 이분이 빈 OHP를 앞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준비 없이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뭐 굉장히 순수하시게 엄청난 내용들 이야기하셨던 거죠. 정말 우리가 초창기에 얘기했던 저 괴짜 수학자의 전형.